안녕하세요. 지금 소리 들리셨죠?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? 이게 지금 수족입니다. 수족이 민어, 황사거, 그리고 백조기, 불에가 달린 생선들은 이렇게 울어요. 배아지를 보면 배 힘으로 소리를 꽉꽉 내고 있어요. 자, 요즘은 지금 황사거철이죠. 민어도 좀 조금씩 잡히고. 밖에서는 안 들립니다. 배에서. 배 밖에서는 안 들리고, 기관방에 들어가잖아요. 기관방이 뭐냐면 기관실입니다. 엔진 꺼놓고 기관실에 일할 때, 여름에는 이런 소리를 뭐 자주는 아니지만, 가끔 이렇게 들려요. 뭐, 민어? 민어가 우는지 수족이 우는지,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, 이렇게 좀 떼창이라고 하죠. 전체적으로 노래를 부르는 듯한 이런 소리가 납니다. 이렇게 울어요. 한번 들어보실까요? 낚시를 했는데 마침 잡아가지고 지금 좀 들려주려고. 배에서만 이렇게 잡으면은 민어도 똑같은 소리인데, 살아있을 때 다 울진 않는데, 큰 것들은 안 우는데 작은 것들 통치 있죠. 바 파닥파닥 뜰 때 그때 이렇게 울어요. 그럼 참고하십시오. 뭐 이것은 지금 수족입니다. 등거리가 까맣죠. 참조기는 등거리가 노래요. 그리고 백조기는 몸뚱아리가 전체적으로 하얗습니다.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? 신기하죠? 좋은 정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항상 건강하세요.